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케이입니다. 7월 27일 한 주간 또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존스 금요일날 0.68% 하락, 나스닥도 0.94% 하락, 반도체 지수도 1.56% 하락, 독일은 2.02% 하락했습니다. 자, 기술주 내에 있는 종목군들 테슬라 6.16% 하락했고요. 인텔이 차세대 반도체 개발 연기 때문에 15.69% 하락하는 등 기존에 강세 보였던 기술주들이 조정을 좀 상당히 받고 있는 그런 변동성이 큰 장세다. 나스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상대적으로 다우존스는 240일의 저항을 돌파해내고 이제 아직까지 완전 끝난 것은 아닙니다만 20일을 훼손하는 나스닥에 비해서 다우존스 쪽으로 이제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 and 실적 발표했을 때 예상보다 지금 현재 기업들이 실적이 양호하게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다우존스 쪽으로 조금 더 매수세가 쏠리는 거 아닌가라는 예측을 한번 해볼 수 있겠고요. 자, 미중 간에 지금 마찰 상당히 양국에 주둔하고 있는 총 영사관을 폐쇄하면서 미국이 먼저 선제적으로 휴스턴에 있는 중국 총 영사관 폐쇄하라 하니까 맞불로 청두에 있는 중국 내에 있는 미국 총 영사관 폐쇄하라 이러면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다만 미중 간에 체결했던 무역 협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정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막후에서 서로 조율 중에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서로 지금 중국도 홍수 문제, 미국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에 따른 어떤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약간 시선 돌리기 성향도 있지 않을까라고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지금 다시 재개장 중인 미국 선물 상당히 중요한데 장 초반에 나스닥 선물이 0.4% 정도 상승 출발해서 좋았다 그랬는데 대번 그냥 꼬꾸라졌습니다. 그렇지만 0.16%로 다시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다우존스는 보합권까지 다시 반등하는 조짐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동시효과 한번 잠깐 체크해보자면요. 코스피는 0.17%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 코스닥은 0.12%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코스피에는 매수세가 썩 들어오고 있는 편은 아닌데 코스닥 쪽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으니 그 부분 한번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야, 골드가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골드가 위험 자산을 대변하는 주식에 반대해서 안전 자산을 대변하는 골드. 제법 횡보 기간 거치다가 돌파 이후에 상당히 강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오일은 적당한 수준에서 그냥 머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환율 주의깊게 좀 봐야 될 텐데요. 환율은 우리나라는 1200원대에서 1190원대에서 왔다갔다 박스권 좀 이루고 있는 상황이고요. 돌파한다 하더라도 1220원 최근에 넘어가지 않은 상황이니까 환율은 크게 우려할 거 없고 약달러 기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유로가 상당히 강세 보이고 있거든요. 반대로 달러 약세. 왜? 돈을 엄청 찍어냈으니까요. 그리고 위안화도 전일 상당히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7위안 위로 다시 복귀하는 7.02위안 정도로 체크됐는데요. 7위안 밑으로 6.98위안 정도까지도 내려갔던 위안화도 다시 반등하는 조짐 보이고 있습니다. 자, 중국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3.86% 하락했는데요.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는데 만약에 하락했다 하더라도 끌어당기는 시도가 반드시 좀 나와야 된다. 추가하락 크게 해버리면 우리나라 다시 좀 흔들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크게 이슈가 몇개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FOMC 회의도 열리고요. 애플 실적도 발표되고, 실적과 조금 무관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시장에서 알고 있다 이겁니다. 실적이 좋게 나오든 좋게 나오지 않든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부분은 먼저 시장에서 주가에 선반영돼 있으니까 실적 발표 크게 뭐 주가의 흐름에 좌지우지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일단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 우리나라 금요일 날 시장 보면요, 미국 하락에 따라서 개파락했으나 강하게 끌어당겼고요, 횡보하다가 무너졌습니다. 미국 선물이 무너지니까요. 코스닥도 대규모 차익 실현 물량 외국인이 1,500억 가까이도 매도 나오면서 큰 폭으로 좀 흔들렸던 그런 상황입니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841억 사줬고요, 코스닥 외국인 1,253억, 그리고 기관도 427억 매도하는 그런 상황. 선물을 그에 비하면 선물을 양호하게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아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7,000개 가까이 샀다가 적당히 또 3,700개까지 줄이는 그런 상황 봤을 때, 일단 선물은 외국인이 전전일 7,000개 가까이 매도했던 폭을 그대로 다시 환매수 시도 나오는 상황을 봤을 때, 오늘 상당히 중요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미국 선물이 좀 반등 나오면서 추가 하락하지 말고 같이 좀 반등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자, 외국인이 전일 그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선물도 사고 코스피도 사는 걸 봤을 때는 우리나라 시장 떠나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것 같다. 환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그런 예측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데요. 변동성은 엄청 큰 시장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뽕이 반가 반가. 자, 종목별로 보시자면, 전일에 핫 이슈로 할수 있는 것은 신풍지약이라 할수 있겠죠. 동시효과 5분 남겨놓고, 상한가가 풀리면서 마이너스 14%까지 갔으니까 하루의 진폭이 마이너스 45%. 게다가, 시간 내에서 하한가 베팅 나왔거든요. 지금 현재도 마이너스 13% 인근이니까 도합 몇 퍼센트 하락입니까? 그죠? 상당히 기습적으로 매도 한 방에 그냥 때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자. 그런 말씀. 고점 부위에 있는 종목들, 지금 이슈가 있는 오르고 오를 만큼 올랐던 4배 이상, 5배 가까이 올랐던 이런 종목들 꼭대기에서 잡으면 되지 않는다. 제가 시젠도 조금은 신규 매수는 부담스러운 자리다. 그런 의미에서 목표치가 나왔다. 그런 말씀 지금 방송에 드렸거든요. 대략 보시면 여기 폭에 목표치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앞전 방송 올려놓은 거 보시면 되고요. 여기 폭만큼, 여기서 시작하면 여기 폭만큼. 자, 그렇다면 추가로 상승했을 때 여기만큼 더 올라갈 수 있는 폭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죠? 욕을 적어놨던데 쌍욕을 같이 좀 날리고 싶은데, 점잖은 체면에 그죠? 고선언에도 쌍욕은 안 날리거든요. 본인들의 투자의 위험을 고지하면서 무리하게 고점 부위에서 따라가지 말라는 뜻이 본인들을 위하는 뜻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가지고 계신 분의 기분을 흐트리기 위한 것인지, 그것조차 모른다면 주식에서 성공하겠습니까? 그죠? 됐고요. 만약에 여기서 추가 상승하면 여기 있죠? 여기 밴드만큼의 상승폭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있으나 한 번에 가기 힘들 겁니다, 아마. 적당히 조정을 좀 받고 다시 응축하고 난 이후에 추가 상승이 훨씬 용이한 상황인데, 고점에서 따라가지 마라가 핵심입니다. 무조건 빠진다가 아니라. 그죠? 자, 그에 비해서 수젠텍 관심 가져라 그랬습니다. 수젠텍은 지금 7% 상승 출발 예상되거든요. 시젠보다 작게 올라갑니까? 훨씬 이게 안정적으로 매매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죠? 두 번을 먹었습니다. 여기 사서 여기서 팔아먹고, 여기 사서 여기서 팔아먹고 나왔습니다만, 시장이 흔들흔들해서 일단 끊고 나왔습니다만 추가 상승하네요. 시젠과 같은 종목 너무 부담스러우면 같은 진단 키트 안에 있는, 굳이 잡아야 된다면 수젠텍을 저는 권유한다고 방송에 나와 있습니다. 자, 시장 출발합니다. 자, 커피 한잔 하시면서 장점 지켜보도록 하죠.
자, 삼성전자 일단 상승 출발했고요. 자, 도전비전 20일 권역, 60일 권역 훼손하느냐 마느냐 상당히 중요한 오늘 상황이고요. LG화학은 부담스럽다 했습니다. 밑으로 처집니다. 자, 카카오 다시 재매수 들어갔거든요. 상승한다면 노 프라브럼이고, NC소프트가 낙폭이 큽니다. 상당히 반등권에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여러가지 뭐 이슈는 있습니다만 누가 뭐래도 NC소프트 우리나라 게임의 1위에요. 1위. 그러니까 먼저 조정을 좀 강하게 받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강하게 올랐다 그대로 반납하는 상황인데, 자, 오늘 일단 바이오 쪽 출발 나쁘진 않으니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신품 제약은 마이너스 6% 정도 출발. 단타 세력들이 상당히 오늘, 누가 잘하나, 실력 발휘를, 하는 그런 날이 되겠네요. 엄청 몰려있을 겁니다, 오늘. 자, 일단 상승 출발했습니다. 주말에 방송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락폭만큼 미리 반영됐다, 이겁니다. 우리나라 장 개장했던 전일 보시면 마이너스 0.68, 마이너스 0.68 이 정도로 하락했고, 선물이 마이너스 1%막 인근까지 빠지는 거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폭만큼 안에서 마무리됐으니까 현재 플러스 전환 중입니다. 플러스 진행 중이에요. 끝까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선물이 반등 시도 딱 나오니까, 선물이 반등 시도 나오면서 플러스권 진행 딱 되니까 같이 반등 강하게 합니다. 일단 양호 0.57% 상승, 코스피, 코스닥 0.31% 상승. 이런 시장 분석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어떤 새끼는 이런 말을 해놨대요. 분석 수준이 부채도사 수준이네. 크크크. 니가 한번 해봐. 참, 니가 한번 해봐. 헛소리 칙칙 날리지 말고. 때려 치우려고 진짜 했어요, 사실은. 그죠? 우리 유료방 회원들은 제가 카톡 날려드리면 돼요. 그죠? 니가 내일 오를까 내릴까 한번 적어가지고 올려봐, 방송. 유튜브 채널은 있냐? 헛소리는 칙칙 날리고. 어저께 인버스 들어간 사람들이 대체적이었겠죠? 인버스 끊고 나왔습니다. 왜? 외국인이 사 들어온다 이거지. 841억. 선물을 7,000개 샀어. 나 죽지 않겠소. 나 죽지 않겠소. 다 판단했거든요? 그죠? 인버스 사니까 빠지고, 끊어버렸습니다. 올라갈 것 같아서. 다시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지켜봐야 됩니다만, 그죠? 추가 하락했습니까? 반등합니다, 반등. 일단 수급 양호, 외국인 사들어옵니다, 현선물. 자, 신풍제약은 다시 15% 인근까지 빠지고 있습니다. 건드리면 안 돼요. 건드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기관도 매수 들어오네요. 기관도 코스닥 29억 매도, 코스피 36억 매수, 선물도 조금 사들어옵니다. 기관 외국인 같이 쌍끌이 들어오면서 끌어 땡기면 양호해집니다. 양호해져요.
한 명은 제가 고소해난 애거든요. 근데 뭐라고 계속 날리는가 일부러 제가 차단을 안 했었습니다. 한두 달 걸린다고 이야기 들리던데 유튜브에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죠? 아직까지 뭐안 날라오니까 까먹고 있냐? 고소해놨다 기다리고 있어. 형은 그런 사람이야. 나한테 공격을 하면 부당하게 공격을 하면 갚아준다 몇 배로. 알겠냐? 까먹고 있지 너. 까먹지 마라. 고소해놨다. 자, 그린 뉴딜 쪽 조정 받았던 부분 다시 강하게 반등 한번 넣는 부분 있고, 신풍제약 마이너스 14%. 자, 네이버 카카오 조금 약세. 오늘도 약간 약세네요. 그리고 핀테크 관련 게임은 그만. 그린 뉴딜 비교적 강세. 전일에 이어서 폐기물도 비교적 강세. 야, 여기가 애국 관련 테마 쪽이 강세네요. 엔터테인먼트 이쪽 비교적 강세. 자, 보면 연속 하락 잘안 한다 이거죠. 엔터테인먼트하고 서부장하고 그죠? 이 핀테크 쪽하고 조정 받았거든요. 핀테크는 아직 조금 주춤합니다만 어느 정도 조정 받았다 싶으면 다시 들어오는 게 최근의 흐름입니다. 야, 이게 무슨 일이라니? 이런 중국 말입니까? 그죠? 그 뭡니까? 범죄도시입니까? 뭡니까? 마동석하고 노는, 윤계상하고 노는, 이게 무슨 일이라니? 그죠? 우리 저 중국 동포, 그죠? 이게 무슨 일이라니? 와, 강하게 땡겨요. 기가 내면 쌍끌이 매수세 들어옵니다. 0.66% 상승. 이거 완전 생각하기 힘든 흐름 가고 있죠? 생각하기 힘든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 시장 외국인이 죽이기 싫어한다, 사 들어오고 싶어 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양호. 이런 판단 하나하나가 여러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죠? 결과 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전망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자, 주말간에 방송에서 내지는 우리 꽁이는 유료방에서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 사고 싶어하는 것 같다 이야기 들은 적 있다, 던지고 나가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다 들은 적 있다 1번 눌러 예이야.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비교적 골고루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골고른 상승. 자, 애국 관련주. 신성통상 모나미 쪽으로 초강세 이루어지고 있고, 나머지는 비교적 그냥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고, 특별히 과하게 약세 섹터도 없습니다. 자, 셀트리온 삼형제. 그리고 LG화학, 삼성 SDI 정도가 비교적 약세.
온라인 결제 관련이 좀 약세, 5G가 약세, 비교적 큰 폭은 아니고요. 나머지 색 다 골고루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선물 플러스 전환입니다. 나만큼 그래도 확률 어느 정도 높게 미리 이야기하는 사람 있으면 데리고 와 보십시오. 빠진 것도 있습니다만 제가 신이에요. 어떻게 다 올라갑니까? 그죠? 확률을 한번 봐라 이거지. NC소프트 하나 물려 있어요. 그죠? 나머지 먹은 거는 한번 생각해 봐라 이거지. 수센텍 10% 먹고 또 들어와 또10% 먹고. 그죠? 카카오 뭐 NHN 한국 사이버 결제 LG 화학. 그죠? 도전비전도 그 전에 먹었던 종목이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조금 물려있네. 3천원 3만원 아니고 3천원 손실로 넣었는지 수익으로 넣었는지 잘 지켜보세요. 나중에 자 주도주 군 위주기 때문에 별 걱정 없이 그냥 홀딩하면 됩니다. 카카오 대부분 돌았습니다. 자, NHN 한국 사이버 결제도 플러스 전환. 자, NC소프트가 문제입니다. NC소프트가 빨리 반등 나와야 돼요. 자, 주가가 NC소프트는 이제 조금 부담감을 많이 드러낸 조정을 잡아 받은 권역이기 때문에 그죠? 한번 반등도 나올 수 있는 권역인데 또 빠지네. 야.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반등 시도 넣으고요. 자, 기관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200억 규모. 기관은 100억 규모. 크진 않습니다만 자, 전일 흔들렸던 부분에 비교를 해본다면 기관외국인이 매도를 하지 않고 쌍끌이 매수 들어온다는 거 상당히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중요한 상황이다 생각합니다. 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비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가 더 낫다. 틀립니까? 삼성전자는 올라가는데 하이닉스는 비실비실하죠. 수급의 문제와 여기 이평선 밑으로 깨지고 나니까 지금 잘못 넘어가고 저항받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 수급이 외국인이 자꾸 들어와요. 최근에 삼성전자 52,000원권에서 사서 중장기 가능하다 했는데 지금 52,000원 위에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팔았다 했습니다. 55,000원 위에서 팔았고 NHN 한국 사이버 결제 여기서 들어가서 올라갔으니 그죠? 뭐 교체인 거별 무리 없는 상황이고 한번 챙겨 먹고 다시 들어간 상황이고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은 홀딩 계속 가능합니다. 중장기 계속 가능해요. 들고 가시면 돼요. 셀트리온 31만 5천원권 지켜야 됩니다. 20일권 그리고 33만원 위로 강하게 가는지 여부 지켜봐야 되는데 최근에 외국계 매수세도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비교적 고점 부위니까 박스권 이루면서 여기처럼 지지부진하게 한두달 끌다가 빵 뛰었거든요. 자, 지금도 두달 인근 돼가고 있습니다. 아, 두 달은 아닙니다만 한 달째 지금 좁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안 좋게 보기보다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20일 무너지면
비중 좀 줄였다가 30만 대 다시 비중 채워놓고 그러한 전략 세우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60일 지지권이니까 10만원권은 강력한 지지할 것입니다. 그죠? 11만원대를 강하게 넘어야 되는데 지금 틀어막혀 있습니다. 자, NH는 한국사이버결제는 매수도 가능한 권역이다 생각합니다. 기관외국 쌍끌이 매수세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카카오 다시 플러스 전환. 참 NC소프트가 많이 빠지네. 자, 환율 조금 주춤하고 있고. 자, 미국 선물 0.25% 정도 상승. 자, 지금 네이버 카카오 플러스 전환했고요. 핀테크 쪽도 NH는 한국 사이버 결제가 조금 약세이긴 한데 그쪽도 빨간불 들어오고 있고 게임도 빨간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택트 쪽도 소외되지 않고 반등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권역이다 생각하고 있고 2차전지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지금 현재 테슬라도 막 흔들리고 있고 그죠? 조정을 별로 많이 안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운 권역이다 생각합니다. 2차전지는 자, 외국인 선물이 2750계약 매수 계속 지속해주면서 시장 추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0.74% 상승 중이고 코스닥 0.57% 상승 중입니다. 외국인 현물 선물 동시 매수세 양대 시장 그리고 선물 계속 지속적으로 매수세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관도 일단 확대해 나가고 있어요. 양호. 야, 꽁아. 별로 할거 없으니까 이야기 좀 해보자.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고 상대편한테 병신이라는 표현을 쓰면 되겠냐? 응? 내가
벌꿀이 잘못했는데. 참네. 웃겨서. 그런 애들 딱 앞에 면전에서 한번 해봐라 그래. 말 못할걸? 뒤에서 꼭 그래, 뒤에서. 야, 조명을 켜니까 조금 낮긴 한데, 눈이 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조명을 켜니까 눈이 너무 부시네. 조명 끄도록 하겠습니다. 눈 아파요. 자, 콩순이님, 반갑습니다. 자, 뭐 특별히 도드라지는 섹터는 애국 관련주 신성통상 모나미 이 정도고, 그리고 현대제철 이쪽 좀 강해요. 신성통상 모나미 애국 테마 쪽좀 강하고, 그리고 SK케미칼 이거는 야 하늘 위로 날랐어요. 저런 거 따라가지 마라 이 말입니다. 저런 거 따라가가지고 홍콩 가요 공짜로. 그리고 자, 철강주가 바닥권 탈피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대제철, 포스코, 고려아연 큰 범주에 그죠? 금속 이런 쪽 포함시킨다면요. 그리고 닥터K가 중장기 가능해 보인다라는 종목 두 종목 정도 방송에 올려놨는데요. 이마트, 현대건설 이야기했거든요. 일단 이마트 반등합니다. 이거 진짜 중장기예요. 당장은 좀 왔다리 갔다리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돌려내는 게 보입니다. 돌려내는 게. 이봐봐, 너무 많이 빠졌어. 그죠? 이런 종목 잘 이야기 안 하는데 턴 어라운드 하려고 폼딱 잡고 있어요. 이렇게 봤던 게 뭔가 하면요. 그죠? 넷마블입니다. 넷마블. 그죠? 지지부진하게 팍 끼고 있다. 이거 중간중간에 한 번씩 관심 있다. 한 번씩 이야기 했거든요. 붕 날라갔습니다. 물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 관련해서도 있습니다만, 그죠? 이런 또 패턴이 있어요. 엄청 기고, 바닥 어느 정도 원형 바닥으로 쫙 만들어 놓고 빵 띄우는 거. 그죠? 이마트. 볼래요? 이마트.
아이고야, 치실이도 이제 더 이상 안 빠져. 그죠? 돌아설 수 있는 권력이다 생각합니다. 진정한 충전기 이런 데서 하는 거예요. 현대건설도 충전기 가능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현대건설도 밑으로 많이 꼬꾸라지기보다 적당히 올라갈 가능성 높아요. 말 그대로 중장기. 진정한 중장기. 한 6개월, 1년 중간에 분할로 한 달에 한 번씩 조금씩 조금씩 적립식도 가능한. 자, 학재 아빠님도 반갑습니다. 닥터K가 현재 중장기로 가능하다 해가지고 현재까지 패한 거 없습니다. 현대차도 분할 매수 한 달에 한 번씩 적립식 펀드 들듯이 가능하다 그랬거든요. 대번에 지금 플러스권을 다 넘어왔어요. 현대차. 저는 빠졌다고 거짓말하고 이런 거안 해요. 여기서 이야기 딱 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사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적금 들지 말고 한 달에 간호사 하는 남자 친구 있어요. 그죠? 그 친구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샀으면 위네, 위입니다. 중장기, 그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고로 해보십시오. 중장기 할때팁 아닌 듯한 팁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잡주하지 마시고요, 중장기를. 그 섹터에서 1등을 중장기 해보십시오. 그 섹터에서. 잘안 깨집니다. 꼭대기에서 안사 들어가면요. 꼭대기에서 안사 들어가고, 상승 추세 딱 전환하는 초입 정도에 사면 안 깨져요, 잘. 안 깨집니다.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그러면 내가 타이트하게 매매를 할줄 아느냐, 내지는 시간적 여유가 많으냐,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시간도 별로 없고, 타이트하게 할 자신도 별로 없고 하면 중장기로 끌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삼성전자 이런 VA라든지,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건설, 여기서부터 이야기했거든요. 여기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중장기. 이런 부분이라든지 잘안 빠지잖아요. 그죠? 이마트는 조금 빠르게 들어간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미리 안 돌려냈는데 돌려내려고 자, 폼 잡고 있어. 그러니까 약간 예측해서 들어가는 건데, 그렇게 들어가서 한 달에 한 번씩 적금 대신에 술술술술 한번 넣어봐요. 저는 그렇게 권유 드려볼게요. 나중에 밑에 있는지 위에 있는지 한 달에 한 번씩 넣었을 때, 1년 후 정도에 한번 지켜봐요. 밑에 있는지 위에 있는지. 위에 있을 가능성 훨씬 높다 생각합니다. 자, 코스피 추가 상승합니다. 하하, 참, 진짜 재밌어요. 0.83% 상승, 코스닥 0.58% 상승,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여전히 유입되고 있으나 외국인이 좀 던집니다. 선물을 3,600개로 사주고 있는데, 현물을 조금 던지네요. 자, 지금 나스닥이 상당히 중요해요. 뭔가 하면 20일을 확 깼거든요. 추가로 확 무너지면 진짜 조정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이걸 딱 들어올리죠, 20일. 빨리 20일 위로 들어올리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모나미 상당한 상승률 23% 올라가고
자, 음악 한곡 들으면서 좀 지켜보도록 하죠. 이 노래 제목은요,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 들어가면 있는데요. Fresh Fallen Snow입니다. 학재 아빠님. 여름인데 눈이 내린다. 그죠? 마음이 좀 정화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좋아하는, 중간 시그널 음악입니다. 자, 기간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계 순매수 현황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사들어옵니다. 외국인 계속 사들어와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뉴스에서 보니까 1조 지금 이상 사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외국인이 기아차, 포스코케미칼도 조정 좀 받았거든요. 하나솔루션, LG전자, 두산인프라코어, 포스코, 오시아이. 일진다이아, 하이닉스 팔아, 그죠?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지지부진한 이유, 그죠? SDI하고 LG화학 조금 부담스러운 권역이 됐거든요. 조정을 잘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일단 강하게 못 가고 있습니다. 카카오, 셀트리온, 네이버, 외국인 매도세 일단 잡히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NC소프트, 이마트, 현대차. 자, JYP 이오 테크닉스, 리노공업, 네오위즈, LNF, 오이솔루션, 천보. 동진 세미캠 매도. 자, 이렇게 봤을 때 기존에 추세가 살아있고, 조금 조정받았던 종목분들을, 외국인이 매수해 들어오는 게좀 보이네요. 자, 외국인 선물 보면 되거든요. 외국인 선물이 상당히 강하게 사들어옵니다. 이거 상당히 의미 있거든요. 외국인 선물이 지금 4,300개 사들어옵니다. 이거 다 외국인이 사서 끌어당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누가 좌지우지한다고요? 외국인 선물이 98% 이상 좌지우지하거든요. 그대로 끌어당기면서 상승 시도 더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양호한 거예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흐름입니다. 오늘 밑으로 한번더 꼬꾸라졌으면 별론데, 어저께 낙폭 거의 다 만회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호예요, 양호. 코스닥 그리고 코스피 5일선, 코스닥은 5일선 재탈환했고요. 코스닥도 기관에 쌍끌이 들어오니까 일단 양호한 흐름입니다. 자, 연기금이 양대 시장에서도 다 매수세 들어오고 있어요. 소폭입니다만. 자, NHN 한국사이버결제 조금 주춤거리고 있습니다만 21선 확실하게 지지하는 모습입니다. 기관외국인 쌍끌이 들어온 거 봐요. 좌측 하단에 쌍끌이 매수세 막 들어오거든요. 쓸어담고 있어요. 쓸어담고. 자, 명품하고도 조인이 계속 지금 추가 되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구매이 크지 않습니까? 명품이면, 그죠? NHN 한국사이버결제 일단 양호합니다. 조금 주춤거리고 있습니다만 카카오도 20일 일단 지지하는 모습. 삼성전자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신풍제약 건드리지 마십시오. 건드리지 마십시오. 홍콩 가요, 공짜로. 자,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 주십시오. 아,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하시기 많이 힘들 겁니다. 유료 회원 가입 안내라든지 수익 현황 보시고 싶으시면 링크 걸려 있으니까 따라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슈퍼챗, 그리고 구독 옆에 가입으로 닥터K에게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자, 링크 따라가면요, 이렇게 수익 공개 나와 있습니다. 수익 공개 한번 들어가 보시면, 그죠? 수젠텍 9%, 그죠? 카카오 좀 챙겨 먹었고, 다시 들어갔고, NHN 한국 사이버 결제 4% 이상 먹었고, 다시 따라 들어갔고, 밑에 쭉 보시면, 핵심 주도주군만, 매매합니다. 그죠? KMW. 카카오 차익 실현 한번 볼까요? 와우, 그죠? 17%, 그죠? 22%도 저기 있습니다. 분할해서 여기 보시면 카카오 22%, 그죠? 삼성전자, LG이노텍, 카카오 저거는 대표 선수가 잘해서 그런 겁니다. 그죠? 닥터K의 코치를 받으면서 매매하고 있는 대표 선수가 더 잘해서 그런 겁니다. 닥터K는 아닌 걸, 긴 거인 것처럼 하지 않습니다. 자, 미국 선물 계속 양호 0.3% 정도 수익, 수익이 아니라 상승 계속 유지 중이고요. 야, 자동차가 확실히 최근에 강세네요, 자동차가. 현대차 2.86% 상승 중이고요. 자동차, 그 다음에 철강 이런 쪽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실적 안 좋을 걸 우려해서 많이 빠졌던 종목군들이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현대차. 자, 건설주도 관심 좀 가져볼 필요 있다 말씀드리고 있고, 철강도 바닥에서 돌아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언택트는 조정을 받고 재반등 구간인데, 예전에 강한 랠리를 했던 상황처럼은 현재는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럼 미료 예측을 한번 해보건데, 자동차, 건설, 조선, 그리고 금융 이런 쪽으로 외국인이 포트폴리오를, 그죠? 인덱스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 구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방 띄울 때 기존의 언택트 관련 종목들 그때 다시 한번 힘내고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엔터테인먼트 관련
상당히 강세 보이고 조정 조금 보이고 반등. 스튜디오 드래곤도 조금만 더 처지면 관심 있어요. 8만원 초반 오면 관심 있습니다. 자, 기존에 강세 보였던 음식료는 조금 이제 시원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정받고 있다 이거죠. 다른 쪽으로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는 초강세 보이긴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예측합니다. 진단키트는 여전히 이슈 남아있다 생각합니다. 다만 너무 많이 오른 시젠이라든지 랩지노믹스 이런 것보다는 수젠테기가 적당하니까 조금 조정받으면 수젠텍으로 관심 한번 더 가져보면서 타이밍 넘으면 매수할 겁니다. 지금 아니에요. 조정받아야 됩니다. 자, 그린 뉴딜 쪽 상당히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쫓아가면 안 돼요. 잘못하면 물려요. 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섹터는 사도 된다. 그런데 어떤 섹터는 사면 안 된다. 물린다 그러죠. 공통점이 뭔 줄 아시겠죠? 너무 많이 스트레이트로 올라가고 조정 안 보인 애들은 조정받아요. 뭐처럼? 이 카카오 한번 보실래요? 여기서 이렇게 잘못 사들어가면 조정받는다고요. 그러면 이것저것 어려우면 20일 인근에서 인접했을 때 분할 매수 시작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0일 인근. 근데 한번 볼래요? 시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너무 이격이 크거든요. 많이 올랐거든요. 그죠? 신풍제약이 한번 보십시오. 그냥 끝내주고 갔잖아요. 덜그덕하면 손쓸 틈도 없이 몇 프로가 빠진 겁니까? 손쓸 틈도 없이 60% 빠진 겁니다. 60%의 꼭대기 대비해 가지고, 그죠?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이 먹는 거 중요한데 안 깨지고 잘 버티고 나가는 게더 중요합니다. 잘안 깨지고 소액으로 깨지고 먹을 때, 그죠? 이런 이평선 딱 밀집한 이런 구간에서 매수 잘해서 좀 끌고 가서 수익 내는 것, 그동안의 손실폭은 좀 만회해내고 그렇게 수익을 우상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올라간 종목 꼭대기에서 따라가지 마시라.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외로 미국 선물이 강세 보이면서 하락에 대한 반발 매수세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기관 외국인 쌍끌이가 같이 들어오면서 의외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 사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코스닥도 중간중간에 사 들어오고 있고, 선물을 계속 매수하는 걸 봐서는 우리나라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해보려는 의지가 있다라는 전망 틀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중국이 중요합니다. 10시 반에 중국 재개장했을 때, 중국이 개장했을 때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데요. 큰폭 말고 하락했다 하더라도 끌어당기면서 적절히 마무리되는 부분이 상당히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상황에서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국 선물이 지속적으로 반등 계속 강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당연한 이야기지만 시장에 더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동안 눌렀던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광고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닥터K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